아재아재 바라아재 모지사바하 가자가자 저 언덕으로 깨달음의 세계로 반야심경주 한국의 불교 기원전 500년 히말라야 기슭에서 태어난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 고귀한 왕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늘 마음에 품고 있던 한 가지 의문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호화스런 생활을 벌이고 먹고 잠자고 마시기를 포기한 6년간의 고행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다 인간의 일생은 고통이며 그 원인은 집착에 있다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면 누구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살생과 폭력을 금하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자 BC 372년 한반도에 전래된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의 가르침 자비를 베풀며 덕을 쌓는 만큼 복을 받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는 불교의 윤회 사상은 이후로 수백 년 동안 한국 전통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동력이 되어왔다. 그리고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 선조들이 수세기에 걸쳐 남긴 한국의 문화재 6, 7세기 동양 불교 미술의 진수 국보 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 32호 팔만대장경 후대에 이르러 극찬을 받는 한국의 건축, 미술 작품 중에는 불교와 관련된 것이 약 80%를 차지한다. 오늘날 한국인의 약 24%가 불교 신자로 집계되고 있으며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추구하는 불교의 사상은 전 세계인에게 빠르게 확산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 세상에는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없어짐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또한 얻는 것도 없다.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불교 사상의 핵심을 집약한 경전으로 수백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독송되고 있다.